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저 우리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비춰져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덮으며 이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열방을 내 빛으로 열방을 비치는 내 강령으로 나아옵니다. 내 눈이 떠나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와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회색을 가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차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어나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일어나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오질 말대로 바다의 풍부와 모든 것이 내게로 돌아와 열방의 재물이 다 내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일어나라는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938년 9월 9일날 한국 평양에서 평양수문교에서 장로교 제27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가 열렸을 때 193명의 총대들이 모여서 했을 때 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선포하고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를 감으로 말미암아 장로교에 평생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람은 참 생각하기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졌는데 오늘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라 해가지고 장로교 27회 총회에서 이 법을 선포해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가서 신사 참배를 하고 그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함경직 목사님 그 훌륭하신 목사님도 돌아갈 때 울면서 회개하시니 나는 신사 참배를 했던 목사입니다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마치 부끄러운 그들의 기억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마치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핍박이 오고 고국의 현실이 누구든지 다 압니다. 교회마다 와서 폐쇄를 하고 1,000명, 2,000명, 1만 명 상관없이 20명 이상은 예배를 못 본다. 이런데 우리들은 침묵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적 요청이니까 따라야 된다. 나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예, 방역 철저하게 해줘. 정부의 방침이면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중단시키는 것만은 의분을 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년들 성년 예배 중단하고 우리가 다 침묵을 지키고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교회를 두드리고 써도 좋다! 십자가를 너들이 끌어내도 좋다! 우리는 예배 보겠다 하고 몇몇이 일어나서 이 운동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 폐쇄됐던 교회들 다시 각 시에서 도에서 문을 주고 문을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대의 흐름이다.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 시대의 요청이라고 핑계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우리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역사 앞에 숨어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특히 우리 목사님들 마치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정말로
다윗에게 책망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왕을 삼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줬고 유다 족속을 내게 내가 맡기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이것도 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예. 책망하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듣기를 바랍니다. 핑계! 좋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 신앙생활 집에서든 어디서든 잠시입니다. 이것이 나는 우리 통지교회가 이제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없인 얘기했다. 나보기에 악을 향하였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넘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기를 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책망을 받은 발람 선지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22장에서 보면은 양심에 이미 타협을 해서 가는 길에 나귀에게 책망받고 나귀를 세 번 때렸을 때 나귀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세 번이나 치느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거역한 적이 있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눈을 뜨게 하니까 나귀 앞에 천군이 나타나고 시퍼런 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보고 나귀가 발톱을 멈췄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욕심에 눈이 물들어서 갈 때 짐승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던 발람 선지자의 양심의 소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듣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가는 우리들 정말로 요즘 그들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씁쓸한 말씀들이 있어요. 예? 자 옛날에는요 교인이 잘못되면 에휴 설마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 하고 교회 사람들을 편들어 줬습니다. 그래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좀 부가 이러니까 뭐가 나나 에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 요즘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한다 더해. 이렇게 씁쓸한 말이 변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아 하면은 아이고 교인들이 더해다 더해. 그래도 교회의 문제 갖고 교인들이 뭐 잘못했다면 에이 설마 그 사람들이 그랬으려고 했을 때가 참 은혜의 시대였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어렵고 힘들지만 더욱 힘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의 행복은 뭡니까? 쉬운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갈 때 행복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갈 때 기쁨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갈림길에서 믿음과 양심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터들어서 택한 길을 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 믿는 이름 하나 때문에 아니 초대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보세요. 시골에서 참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오늘 목사 되신 분들 또 신앙을 지키신 분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십자가의 부활에 정리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어떤 고난도 함께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보면은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평안한 길 그곳에는 순고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의 신앙의 야성을 잊어버렸어요. 예? 오늘 정말로 십자가 없는 야성을 잃고 십자가 없는 영광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일제 압박 속에서 6.25의 그
잔혹한 예수 믿는 사람 총칼 앞에서 죽는 걸 보고도 그때 예배 드렸습니다. 문 닫지 않았습니다. 예. 일제시대에 그냥 사람들을 다 총쳐가지고 노이라보고 수건에 가면은 예? 수건 하성에 가면은 교회 안에 들어가게 하고는 문을 바깥에 하고 불살라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남아 살아주고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런 환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 이 하나의 네 번째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신앙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신앙의 야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 믿는 때문에 정말 교회의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야성을 빼앗아갔습니다. 더욱더 쉬고 배가 부르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울 것은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당신과 내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공중의 흑암의 세력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와서 이간질 해가지고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의 부흥을 막는 이 흑암의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없는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예? 성도분들 영성과 야성이 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부활의 복음이 살아서 영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회복돼야지 야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무뎌졌어요. 편안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히터를 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릴 때는 선풍기도 끄고 히터 팬도 다 끄고 이게 더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린 이런 좋은 곳을 쓰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 어디선가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불에 태워 죽이는 사람들이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났더라고요. 예? 지금 이 시대에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공안부에 붙잡혀서 매를 시험하는 게 있는 중국의 성도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 한국에 교회 안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 주차장에 2m 거리를 두고 수천 명이 예배 드리는 데도 지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기독교 핍박이란 말은 아직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한속히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성이 회복돼야 야성이 살아나는데 개혁주의자들은 다섯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이걸 파이브 솔라라는 거죠. 예?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세속과 대변한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잠듭니다. 잠들다 보면 우리는 마귀에게 잡혀갑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한 이 말씀이 선포될 이 당시에는 어떤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낙심하고 주저 안전 상태에 있을 때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돌이켜볼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오늘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를 위협하는가?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우리는 성전에 와서 부러지지면 내가 풀어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너희들이 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내게 부러지잖아. 그러면 내가 이것을 멸하여 죽이라 그랬는데 예. 성전은 다 폐쇄되고 성전은 다 텅텅 비어있는 텅텅 비고 폐쇄된 교회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오면은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는가? 환난이 오면은 왜 내가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보고 물어보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은 이런 백성에게 기쁜 소식, 민족을 구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은 멍에를 꺾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영예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 임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일어나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친 포로생활 영적으로 가는 지쳐서 잠을 잘 때 이 잠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많은 교회가 지금 7개월, 어떤 교회는 8개월, 어떤 교회는 9개월, 10개월째 문 닫은 교회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성도가 정말 교회를 나갈까 말까 무교회주의가 돼가지고 여러분 커피 한잔 마시면서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예배 보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커피 맛도 좋잖아요. 예? 가족들도 놀고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몸된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우리가 끌고 가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친교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힘을 주시는데 정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지쳐있는 모습. 예.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에 의지하고 일어나야 건강도, 일어나야 가정도, 신앙도, 나라도, 국력도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예. 예? 사랑하는 성도들, 일어나려면 힘이 필요하죠. 이 우리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고 하면 예?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뭐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고 뭐 수제끼를 먹고 이런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가는 이런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새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힘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우리 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또 지금 집을 나와서 3층에 있는 제가 지금 한 달 돼가지고 참 제가 있으면서 저는 요번 기회에요 참 내가 첫사랑을 찾지 못해요. 하루에 이 성전에요 하루에 이 성전에 한 번 10분 이상씩 와 새벽에 와가지고 그냥 한 2시간 정도에서 불 켜고 성경 읽고 혼자 설교하고 하다가 어디 나갈 때 주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뭐 갔다 와서 주님 잘 다녀왔습니다. 한 10분 이상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조금 남짓한 시간에 내가 참 새로워지는 걸 내가 느끼면서 기쁘고 첫사랑의 그 나오는 뜨거운 눈물이 성전에서 다시 나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안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이러면 괘씸하고 뭐 어쩌고 하겠지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 지금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틈만 있으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나 들락날락 들락날락 새벽 기도하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올라가서 쉬었다가 저 골프장에 요즘 공짜로 가는 골프장이 있어요. 왜냐면 문 닫은 골프장인데 눈이 안 와가지고 예? 가면 그냥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일 가서 한 시간, 최소한도 한 시간을 걸어. 뭐 돈 안 주고 걷는 거니까. 응? 걷고 또 와서 밥 먹고 또 졸리면 자고 또 피곤하지 않으면 내려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저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예? 정말로 내가 목회한 지가 35년 내 소원이 잠 한 번 시간 잡아놓은 건데 하여튼 잠 진짜 시간 한 번 잡습니다. 뭐 조금만 고단하면 그냥 자는 거예요. 예? 야, 잠이라는 게요. 잠만 잘수록 더 많이 자는 것 같아. 뭐 잠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여기 아주 진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한번 실컷 자보고 실컷 성전에서 내 혼자 막 소리도 질러보고 기도도 하고 뭐 바쁘다는 핑계대로 여기 방석 갖다 놓고 안 앉아본 지가 꽤 오래되는 요즘 아침이면 그냥 어? 방석 깔고 그냥 이 안에 들키면 그냥 원하니까 여러분 새해에 잠자지 말고 깨어나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전 예배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 전쟁 속에서도 포탄이 뿡뿡 떨어질 때도 예배 시간에 예배는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포탄 소리가 옆에서 꽝꽝 날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시무시했어요. 언제 지붕에 포탄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곳곳에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텅 빈 폐쇄된 교회를 바라보는 나 같은 목사들의 마음 참 썰렁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의분이 꼭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둥지 교회가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둠이 빛으로 몰아내주신다고 성경 2절과 3절에서 말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칠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며 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이 오면 어둠은 한순간에 없어질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생각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8월달에 집 사가지고 1월달에 이 추운 날에 집이 다 탄 걸 보니까요. 그냥 안 하다 보니까 하나도 없이 다 탔어. 싸그리 탔어. 아마 밤에 잘 때 오랜만에 흔들 어제에 앉아가지고 파이어플레이스, 그 벽난로죠. 벽난로에 불을 팍 피워놓고 아마 그나하게 재미나게 하다가 그 불을 안 끄고 이 원래 파이어플레이스 문을 닫아야 되는데 앉아있다가 졸려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불이 장작대기가 그냥 타가지고 무너지면서 하나가 이 벽난로 바깥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가보니까 의자에 불이 붙었어. 그래, 의자에 불이 붙어가지고 천장으로 붙어가지고 샥 탔더라고요. 응? 새벽 다시 그 잠든 사이에 그냥 불이 다 탔을 때 그래서 사람 한 다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응? 그래 여러분 다 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시고 가진 것에 만족하시고 너무 욕심내지만은 이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뭐 축원합니다. 이 욕심이 뭡니까? 어둠입니다. 어둠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내가 사탄에 내 마음을 잡혀서는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강탈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면은 싹 없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어둠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예? 빛의 갑옷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의 갑옷이라고 성경을 말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어둠 컴컴한 내 양심이 시커먼 우리가 그를 거절했다고 요한복음에서 또 가르쳐 주는 것이요. 진정 은혜의 말씀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심령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걸어갈 때 천국 가는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안에 네 번째 주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말은 저 첫째 주 성경 요즘은 다 외우러 갔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뭐요? 지켜주시길 원한다.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한다. 내가 널 지켜주길 원한다.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길 원한다. 할렐루야. 마음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주기를 원하는 거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서원이 온게 있으면 갚아라. 하나님 나라에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에는 뭡니까? 예? 꿈이 희망이다. 과거에 얼매이지 말라.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라.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뭡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야지 뛰어갈 수 있고 일어나야지 힘이 있어야지 일어나는데 이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일어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마지막 세 번째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보세요. 기막힌 회복입니다. 4절과 5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해석하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지난해에 잊어버리고 지난해에 낙심 죽고 지난해에 상처받은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하나로 주님께서 일어나야지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주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다 나갔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돼요. 네? 저는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말이에요. 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쩌게 저렇게 하나님 믿는 것은 다른가? 새로 오시는 분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또 떠나시는 분도 하나님 말씀을 남기고 떠나고 근데 왜 싸워? 응?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향은 다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설이 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풀어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임을 얻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되면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고 나갔던 복이 돌아오고 깨졌던 가정이 화목이 되면 정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상처가 아물어들면서 모든 바다의 풍부와 모든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돌아오는 회복되는 이 아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회복의 결과가 뭡니까? 예? 떠났던 것이 다 돌아옵니다.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회복도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 성도들아, 세상 사람들은 잠자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너희들만은 일어나라. 할렐루야. 뭘로? 말씀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네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둘째 교회가 회복되면은 차고 넘치는 복이, 또 거룩한 성전을 메우는 부흥의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는 현실이고 냉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2021년 이 한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전에 거하시는 주님, 주여 일어나 빛을 받으라고 명하신 주님, 예.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새 힘을 주실 때 독수리 날개춤 같은 새 힘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를 높이 높이 날아갈 수 있게 주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믿음이 크게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서리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